실내 형광등 상황에서 AF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mm AF-S 상태가 되어 있고요. 약 35cm, 약 1.5m, 약 3m 구간을 반복하는 속도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링 현상 전혀 없고 스태핑 모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쾌적한 AF 이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동 속도 또한 상당히 정숙하고요. 24mm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AF 속도의 이동 속도 자체는 아주 그렇게 뭐 대단히 빠르지는 않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초광각 렌즈로 뭐 아주 극단적인 연속 촬영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촬영 거리의 이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F-C 상태로 적용을 하고 AF 영역 모드를 자동 영역으로 한번 바꿔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mm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AF-C 상태에서도 상당히 빠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AF-C에서 세팅이 추적 고정이 피사체 가림에 대해서 빠르게 변경되는 쪽으로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잡았던 피사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반셔터를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 동체 추적 상황에서도 충분히 좋은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렌즈 캡을 닫은 상태에서 최단 거리와 무한대를 이동하는 속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mm 상태였고요. 망원 영역으로 갈수록 약간 AF 검출 속도가 소폭 느려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최단 거리와 무한대의 구간 이동 속도 자체는 뭐 매우 빠른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촬영에서 관련한 AF 속도와 관련한 일체의 답답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는 좋은 수준의 AF 성능을 갖춘 기종이 되겠습니다.